LED 플러스 래쉬 시술을 편집 없이 풀 영상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키라키라 래쉬를 사용하였고요. 제일 위에는 9mm, 밑에 세 줄은 10mm입니다. LED 속눈썹 연장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문의도 많아졌는데요. 첫 번째로 시술 시간이 길지 않은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시술 시간에 포커스를 맞춰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을 켜놓고 시술하는 게 아니라 한번 붙일 때마다 5초 정도 켰다 껐다를 반복합니다. 공기 중에 굳는 일반 글로와는 달리 LED 조명으로 경화하는 방식이고요. 조명을 켜기 전에는 글로가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방향을 맞춘 뒤 조명을 켜서 굳히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수할 일이 적습니다. 5초의 경화로 글로가 완전 굳기 때문에 경화 후 바로 빗질이 가능하고 옆에 모아 붙지 않아 시술이 편하며 시술 후에는 바로 세안도 가능합니다.
이제 시술이 끝났습니다. 시간을 보면 한쪽 시술하는데 14분 정도 걸렸네요. 물론 처음에는 조명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작업 때문에 평소 시술 시간보다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원래 시술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추럴하게 시술 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볼륨으로 시술하게 되면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고, 스모키로 시술하게 되면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은 시술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LED 시술 안정성이나 고객님들의 장점, 그리고 살롱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